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첫째, 뭐 해야 될까요? 가르치기 위해서 첫째로.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 그러면 배웠어요?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서 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면 알아요. 자, 그러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안다. 안다 하는 말은 이제 그대로 산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안다 하는 말은 2 더하기 2는 4 배웠어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 2 더하기 2는 5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안다는 말은 담는다는 말이에요. 담는다. 안다 하는 말은 담는다. 그러니까 알면은 아는 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닮아가고, 그러면 닮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닮았잖아요. 닮으면은 닮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래?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시면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봐도 사람들이 봐도 뭐라 그래? 아이고 담임 목사님 아주 그대로 닮았네, 말투가 닮았네, 뭐 닮았네, 제스처가 닮았네 이렇게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닮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닮는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둘이 이렇게 있을 때 아이고 닮았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우리 닮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들을 볼 때 닮은 게 저절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저절로 보여진다. 그러면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결국은 보여준다 하는 말이죠. 보여준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아는 이 지식을 뭐 하는 거죠? 이제 다른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여줘서 그 보여준 것을 보고 뭐 하게 하는 거죠? 따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알고 담고 보여줘서 또 보여줘서 따라하게 한다. 그러니까 보여줘서 따라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이 가르친다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자기는 교회 안 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이거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보여줘서 그가 따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이 다른 신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신앙. 그러니까 신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는 믿는다 하는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는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바로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배워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갔는데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요. 혹시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 믿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는 말은 나의 믿음을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가 믿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는 믿는다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과 이 가르친다는 말은 거의 동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이거는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제 가정에서 우리 젊은이들, 엄마들이 집 안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집 안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교통 신호등을 가르치잖아요. 신호등을 가르치면서 바람 불이면 가라, 맑은 불이면 서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책을 가지고 열심히 바람 불일 때는 가고 맑은 불 때는 서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 나갔어요. 길거리 나갔는데 엄마가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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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더니 빨간 불일 때도 건너가고 바람 불일 때도 건너가고 그냥 막 종잡을 수 없이 막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할 때뭘 했어요? 아니 바람 불 때는 건너가고 빨간 불 때는 서라고 했는데 엄마가 왜 빨간 불 때도 건너가고 바람 불 때도 건너가고 아이 왜 그러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집에서 책 가지고 안 가르쳤어요. 뭐 빨간 불 바람 불안 가르치고 아이를 딱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엄마가 바깥에 이렇게 데리고 나갔을 때 빨간 불일 때는 딱서 있어요. 그리고요 바람 불 때는 또 가. 또 가더니까 빨간 불 때는 또 서. 바람 불 때는 또 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이 아이가 혼자 나가도 뭐 하는 거예요? 빨간 불일 때 서고 바람 불일 때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참 교육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캠프에 보내는 캠프 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뭐 캠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캠프 레마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캠프 레마는 언제부터 가냐 하면은 보통 빠르면 18개월. 그러니까 이제 18개월이면은 이제 겨우 기저귀를 벗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벗었을 때 이때부터 보통 만 4세, 그러니까 5세 되는 그때까지 이렇게 요 아이들이 이제 캠프에 들어갑니다. 길게는 8주, 짧게는 4주 이런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18개월짜리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캠프에서 생활을 모아가지고 캠프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24시간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보통 아이가 20명이 들어왔다. 이런 아이를 20명을 모집했으면은 이 선생님이 80명이 있습니다. 4배로. 그러니까 4배로 선생님을 뽑아서 선생님이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캠프에 보내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캠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거 비용은 공짜입니다. 다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고 요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무엇을 공부할까? 이제 여기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요 나, 그 다음에요 어머니, 그리고요 아버지, 그리고요 친구, 이거를 기본으로 여기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아이가 언어소통이 약간 되는 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엄마 너 엄마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면은 엄마 집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엄마 집에 있어. 하나님은 계실까? 그러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너 눈에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엄마는 계셔? 안 계셔? 계셔요. 하나님 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 그리고 너 엄마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엄마는 너를 생각하고 있을까? 예, 엄마가 나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떨까? 하나님 나를 보고 싶어 할까? 하나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거 여기에서 수영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거를 다 그런 것을 문화 체험 이런 것을 다 가르치면서 그 순간순간에 그 모든 과정과정을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과정과정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기도 나라는 존재 어머니 아버지 친구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그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너 기도해? 그러니까요 뭐라고 기도해? 그러면은 엄마한테 나 데리러 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서 엄마 나 데리러 와 이렇게 엄마 안 보이는 엄마한테 말을 한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너가 너의 소원을 너의 필요한 것을 너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 이게 기도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 선이 없이, 전화선도 없이, 이 선이 없이 무선으로 통신하는 거야. 무선으로 통화하는 거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과 아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머니 친구를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잘 가르쳐주는 이런 캠프를 이제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18개월부터 4살 때까지 보통 3번 많게 보낸 사람은 4번 이런 식으로 아이를 보내면은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고 믿게 하려고 가르치는 그런 그 캠프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 캠프가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시설도 좋아야지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80명의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선생님이 정말 어떤 선생님이냐? 그 교육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받은 선생님, 검증된 선생님 써야 되겠죠. 우리들도 모든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사람, 선생님으로서의 소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돼서 이 2세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른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교육하는 선생님 필요하다는 특별히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 성경 선생님은 그런 일반 선생님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지 되고. 정말 그 아주 똑바르게 전통을 가진, 말씀을 가진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 분명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살을 앞인 사람,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된다. 그런 사람 선생님을 모셔라. 이거 정말 힘들긴 한 거예요. 이런 선생님을 모신다는 것이.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데 그 랍비 이제 그 랍비 하임 숄로베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임 숄로베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책으로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지는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배울 수 있다. 근데 유대교 학교 교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책은 그런 거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어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지 되고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책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전진은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선생님이 저를 나한테 보여줬는데 나 저렇게 하지 못했네.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능력을 책은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티페레스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도시, 모든 공동체, 그리고 모든 그 유대인들의 회당은 영적인 멘토로서 랍비를 모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영적인 멘토. 예,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는데 이 멘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